연기 소문과 동맹을 맺으신다고요. 예. 이리 되면 이제 신라나 당이 우릴 함부로 치지 못하겠군요. 그렇습니다. 참으로 잘 됐습니다. 연계 소문을 두 번이나 만나고 온 이 아이의 공이 컸습니다. 이름이 무엇이냐? 고덕 초영이라고 합니다. 장하구나. 전국이 안정되면 내 상을 내릴 것이다. 차를 들거라. 송구합니다. 황은이 망극하옵니다. 난 고문 따윈 않는다. 단 한 번만 묻는다. 그리고 바른 대로 도설치 않으면 바로 목을 벨 것이다. 우리 장군님 절대 빈소리 안 하신다. 말로 할 때 풀어라. 내간 배석은 네 일이라 들었다. 누가 시킨 것이냐? 대장군 계백이 다급히 뵙기를 청하옵니다. 대장군이 이 무슨 무례입니까? 데리고 들어오라. 초영이가 전화를 뱁니다. 송구합니다, 전하. 전하께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이... 아닙니다. 저희도 알아내줬습니다. 제가 지시한 게 맞습니다. 물러들어가세요. 이 은고가 버린 애치고 너무 어수랬지요. 전하, 어쩌자고 이런 일을 계획하신 겁니까?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십니까?
왜 모릅니까? 대역죄 중에 대역죄 아닙니까? 근데 왜 그러신 겁니까? 왜라니요? 어차피 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닙니까? 그나마 다행입니다. 당신의 손에 죽게 되었어요. 조용히 나가시죠. 아이가 깨겠습니다. 전하. 항우가 나와 효를 궁에서 쫓아내려 합니다. 궁에서 나가면 아마도 곧 조용히 사라지겠지요.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. 나는 그렇다 쳐도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? 다시는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. 출국 문제는 날이 밝은 대로 황후께 제거를 청하겠습니다. 멈추세요. 이렇게 고차하게 살 바에야 당신의 칼로 저를 베어주십시오. 그리고 부탁드립니다. 예전에 당신 아버지 무진장군이 지금의 폐하를 보호했듯이 부디 저 불쌍한 아이를 지켜주십시오.